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에 좀 와봤습니다. 울산에 좀 와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지내치다가, 우연히 이렇게 지내치다가, 요 낚시점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낚시, 제가 간판을 본 게네, 칼치하고 뭐, 오징어 같은 거 전적으로 하는 낚시점인데, 제가 지금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촬영을 좀 협조 부탁도 좀 드려봤고, 그래서, 또 제가 뭐 필요한 거 있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현재 요 안에 물건을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있는 거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쇼핑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안 하셔도 다 아시는 사람은 다알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말안 하도 여러분들,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요쪽 요것도 예. 메탈 기둥줄인데 요거 쫙 찍어주시면 요것도 예. 괜찮아요. 예. 옆에 조금씩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지요. 아, 또 진짜. 진짜 이렇게 줄 뚝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또 다른 코너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테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낚시인들 가면 잘알 거예요. 저희 이거 한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줄 한번 보세요. 이게 갱신줄이다 그러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갱신줄이고, 이렇게. 예, 갱신줄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진짜 다른 낚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히 지내치다가 이렇게 낚시점이 돼서 제가 또저 취미가 또 그거 또 유튜브 또 제가 하면서 낚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봤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뭐 바닥에도 뭐가 있고 막 희한하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나가면서 또 다른 코너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열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열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지나가죠,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밭 자리라서 제가 조금 빨리 좀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먼 거, 그쵸? 와, 나 진짜. 여러분들, 쇼핑하는 맛이 제대로 납니까? 예? 와, 딱 반응도 막. 자, 여러분들, 아까 저기 요 갱신줄 같은 거는 전부 다 보셨고, 그 다음 차에 요는데,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와, 진짜.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건 막, 진짜 무기야, 막,
한 300g, 400g 이런 거 가지고 돌아다닐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저는 선상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또 이쪽편 한번 가봅시다. 와. 원래 여기 바늘채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파는데 없거든요. 저희 네. 거의 갈치 전문이라서 거의 다 팔고 있어요. 네. 여, 여기는 주로 무슨 지금 현재로는 지금 뭐를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싸게 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사모 야틴, 네.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한 건데, 네. 이게 진짜 잘 나가거든요. 아. 이거 근데 가격도 싸가지고,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요. 이게 어. 어디 가서 4,000원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와, 아이고. 저희가 근데 4,000원에 판매하고.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쪽 편에 가서 여기 아까 내가 갱신줄인 데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 그 채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지금 칼치도 말고 또 무슨 주로 낚시가 좀 많이 나갑니까? 꼴뚜기. 꼴뚜기하고. 그리고 예. 쭈꾸미, 뭐 두 종류 쪽이랑 갈치는 예. 저희가 아예 거의 그냥 예. 다 나간다 보면 되고 예. 오징어 쪽은 좀 오징어도 나... 있고요. 아, 오징어도 잘 나갑니다. 아, 지금 예. 지금 예. 현재로 제일 많이 나가는 손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는 딱 소개를 하고 싶다면 갈치 쪽입니다. 저희는 아, 지금... 갈치 쪽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현재는 갈치 쪽.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쪽 앞으로 또 좀 나가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거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와. 여러분들 쇼핑 하십시오. 쇼핑하는 맛이 제대로 나지요, 여러분들. 참 옛날에 참 맛있었던 건데, 제가 낚시는 그만큼 그렇게 오래를 했는데, 제가 낚시는 좀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연도수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연도수. 예, 연도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쪽 집어등 이게 좀 제일 잘 나옵니다. 아, 이게 예. 또 좀 싸게 나와가지고 아, 오색입니다. 오색. 아, 오색이야. 예. 오. 요거하고 이건. 이런 거 하면 딱 탐나네. 딱 탐나네. 예, 딱 탐나네. 예. 딱 탐나네. 시청자분들 요새 이렇게 이런 게 또 그렇게 또 잘 나간다는 예. 요거는 또 뭘 할 때 주로 많이 씁니까? 갈치 잡을 때. 아, 갈치 잡을 예, 때. 사용 많이. 네, 갈치 잡을 때 사용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 또 다른 코너에 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뭐 낚시줄 쪽이네요. 예. 여기는 이렇게 낚시줄 쪽이고 좀 현재 이랬습니다. 물건이 거의 막 정렬이 막 할 데가 없어가지고 물건 정렬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막 그대로 좀 자리가 없어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어든 거리도 있고. 아, 집어든 거리입니까? 네. 아, 집어든 거리 한 번. 큰 것도 있고. 어. 작은 것도. 아, 작은 것도 네. 있대. 이런 것도 뭐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지요? 예, 네, 이것도 좀 싼 편입니다. 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저희가 싸게 좀 내놓았습니다. 어. 요 칼치 집어등 같은 거는 한 얼마나 정도 합니까? 칼치 집어등은 보통 이제 5,000원에서 뭐 예. 비싼 거는 13,000원까지 하고. 어, 내가 그 불 두 개, 등 두 개 이렇게 달리는 네. 파란 거, 파란, 네. 파란 거, 하얀 거. 네. 그런 거는 뭐 3,000원 정도 하고요. 아, 그런 거. 집어등은, 네. 어. 치보등을 한번 구경해 볼수 있습니까? 예.
한번 지보등이 제가 좀 탐을 날것 같은데 지보등을 제가 좀 이런 보이도록 말씀하시는 안다 요그 충전 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거. 아, 그 지보등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보등은 예, 없어요. 그런 지보등은 없습니다. 저희는 선상 쪽이라서. 선상 쪽이 돼서. 네, 제일 좀 그래, 제가 지금 현재 탐을 내고 있는 지보등이 어디 방패장에서다든지 뭐 어디 갯바위에서 한다든지, 지방. 갯바위에서는 지보등을 그렇게 많이 안 세는데 방패장에서 하는 그 지보등이 제가 좀 탐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지보등은 여기에는 선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보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저 안쪽에 이제 낚싯대들 여러분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낚싯대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뽑아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낚싯대들이거든요. 이렇게. 아, 또 여러분들 탐나시죠? 지금 제가 집에 팬분들 나눔을 한다고 낚싯대를 지금 제가 한몇대 구입해놨는지 잘 아시죠? 시청자분들 나눔한다고 지금 코끼리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코끼리 때문에. 코끼리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해놓은 것만 해도 물건 자체 집에 팬분들 나눠줄 것만 해도 저도 새거로 사놓은 것만 해도 한200 몇십만 원째 지금 사놨습니다. 그것도 팬분들 나눔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아, 저희가 지금 또 하백도 3는 걸어놨지 않았지만 네. 거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안 걸어놨는데 저기 재고는 있어요. 예, 저희가 좀 싸게도 판매도 하고 있고. 예. 여기 사기도 좀 예. 판매도. 자, 얼굴 한번 나와도 괜찮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자, 인터뷰 한마디 들어갈게. 자, 사장님, 요게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요게 지금 선상에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제일로 많이 나가는 게 지금 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종에서. 그 선상에 지금 갈치, 저희는 이제 갈치 전문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쇼핑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진열도 잘안돼 있고 사실 가격도 안 붙어 있는데 예. 저희는 쇼핑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나가는 거는 갈치 쪽 많이 나갑니다. 아까 보셨던 뭐 기둥줄이라든지 바느채비라든지 이런 마성채비들 위주로 많이 나가고 네. 네, 그러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어종은 또 뭐로 추천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팬분들을 예, 위해서. 이제 추 이제 지금 많이 가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데 뭐 네. 갑오징어라든지 이제 네. 겨울철에는 오징어 낚시 하실 네. 때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죠. 네. 예, 오징어 채비라든지 갑오징어 뭐 한치 이제 두 종류 쪽에는 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보인들을 보면은 초보인들이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송정이 전영민 이야기 듣고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싸게 좀 더, 예, 예, 많이 내드릴 수 서비스 있을 많이 것 들어야죠. 같습니다. 예, 예. 서비스가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맞죠. 낚싯대 가격에서 받겠지만은 서비스가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밝히지를 안 했지만은 제가 낚시 경력은 한 50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낚시다든지 무슨 낚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지금 많이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래 또 우리 팬분들 지금 한참 낚시 교육을 지금 제가 원투 낚시로부터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초보 단계에서부터 또 그는 낚시뿐이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방송으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화면을 좀 돌려서 여러분들께 인사 좀 나눌게요. 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울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울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돌아다녀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 자, 오늘은 영상은, 현재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제가 재밌는 방송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 빠이.